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향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다 간접적으로 참빛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충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은 놀라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고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철저히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주는 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분명히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나누어졌는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제사함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언약했던 엘리야냐? 아니면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선지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 이제 해나갑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들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상태에 있느냐. 바벨론이 아닌 로마의 속국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바벨론 시대에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왔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시대 똑같은 시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광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란 곧 황폐해진 죽은 땅을 아무것도 살수 없는 땅을 광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약으로 망한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복역의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라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그 음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 지금 강야다, 제약 가운데 있다, 황폐해졌다, 죽음의 땅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복역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네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으니 너네들은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죄악으로 무너진 영혼, 황폐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면, 예언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이사야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광야 같은 죄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그 음성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네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와 같은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자꾸 반복하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 후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회개의 세례를 전해서 그들이 죄인이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준비를 하라.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 세례 요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아, 너네들의 죄악을 인해서 너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너네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너네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똑같은 부류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특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부류이지만 특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특별했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 이제 예, 자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날 거다.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죽이고 멸망당했던 그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 뒤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맞을 것이다. 복음의 시대가 도래되어질 것이다.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증거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마감한다. 죄시대 마감한다. 율법의 시대 마감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맞을 것이고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7장 26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광야에 나갔다는 거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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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곧 뒤에 누가 오느냐? 참빛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다. 예수님에게 이제 제사장과 레인을 보냈는데 예, 에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인데 자, 25절. 또 물어 가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세례를 주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메시아도 아니야. 내가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근데 무슨 근거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주고 무슨 권세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내가 베푸는 그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 다시 26절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입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거니와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례를 줄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 세례를 줄 자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형식으로 또 세례를 줄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물 세례 말고 다른 특별한 세례를 주실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7절에 너희 가운데 아니 26절에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구나.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로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라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과 그의 권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라고 2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 그분을 신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신을 풀고 신을 매주는 그 일을 감당치도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아니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늘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독특하게 성육신의 사건으로 요한보다 먼저 6개월 출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한없이 높아서 사람 중에 여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했던 요한의 신분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요한을 향해서 가장 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발을 끄는 거 그리고 매는 거 그것도 풀짝이기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 요한보다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내 뒤에 오셔서 베푸실 그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가 아닐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들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말씀을 하셨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만이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물 세례가 무엇인가? 구약에서도 물 세례 같은 간접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자, 레위기 15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구하여서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서 부장한 자다. 그러니까 몸에서 유출병이란 우리 몸에서 뭐 이제 혈액이 흐르든가 하여튼 이런 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뭐 상처가 나면 상처에서 고름이 나온다든가 또 성병을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몸에서 유출이 되어진다는 거죠.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유출이 되어지면 그런 부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몸 안에서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가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보세요. 구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죄인이다. 그 얘기죠. 부정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엉겨 붙든지 부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살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유출병 부정한 것 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유출병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해석되어지냐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또 음란, 도적질, 살인, 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뇌기에 있는 유출병이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주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뇌기를 통해서 몸에서 나왔던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2절 볼게요. 다시 레위기 15장 2절 적으세요. 자,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서 부정한데 그것을 이 부정함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이냐.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 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7일을 계산해서 옷을 빨아라.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여 그러면 깨끗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죄 있는 자가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하기 위해서는 7일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7일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된다. 몸에서 나온 것이 옷에 묻었다. 그 얘기겠죠. 죄가 우리 몸에 옷에 묻었고 그 흐르는 물에서 또 뭐를 씻으래요? 몸을 씻을 것이. 그러면 정하리라. 깨끗게 되어지리라. 그럼 구약 성경에 이 죄인이 유출병이 있는 죄인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7일 동안을 옷을 빨아야 되고 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도 물로 씻어야 되고 옷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는 것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은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신약에 와서 신약의 물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깨끗해지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구약성경의 레위기를 통해서 물로 우리를 씻는 것, 옷을 빠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자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흐르는 물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옷을 빨므로 부정에서 정결게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 물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성경에서 옷을 빨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는 거 물로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말씀이었다. 그럼 말씀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것을 구약성경엔 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물이 뭐냐? 말씀이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진대요? 거룩하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에서 보니까 물은 물인데 흐르는 물이 되어져야 된다. 흐르는 물이 되어져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흐르는 물은 우리가 막 이 더러운 것을 막 빨면 이게 물이 흘름으로 말면 제가 다시는 떠나갔으니까 안 돌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7일이라는 완전 숫자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또 뭐냔 말이죠. 물은 말씀인데 흐르는 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고 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느냐? 흐르는 물,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 어디죠? 르신이 어디죠? 아람왕, 아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무엇을 삼느냐? 실로암이다. 흐르는 물이 뭐냐? 실로암 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실로암 물, 실로암 흐르는 물이 도대체 누구이냐 풀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냈죠. 소경된 죄인을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소경이, 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암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다. 소경이 눈 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씻어서 깨끗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흐르는 물이 실로암 못을 상징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흐르는 물이란 실로암의 물을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실로암의 물이 무엇인가 흐르는 물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이냐?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창세기 이후로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자들. 그리고 모두가 다 심판도 이 만물도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실로암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죄가 깨끗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이사야를 통해서 물에 대한 얘기, 얘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흐르는 물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 물세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 보시는데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없어요. 다 제 아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에 유출병을 인하여서 흐르는 몸에 흐르는 물에 씻으라 말씀하시고 그 얘기는 회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구약에도 유출병이 있었다면 신약에도 분명히 유출병이 있어야 신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얘기를 했죠. 자, 마가복음 5장 25절 보세요. 열두 해를 몸속에서 뭐가 나왔죠? 열두 해를 혈류증 피를 흘렸다 그 얘기입니다.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많은 은혜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제 아래에 있는 상태는 병, 죄의 상태를 향해서 우리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흐르는 물이고 실로암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니라. 자, 9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도다. 자,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 이 병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물로 흐르는 물로 구약성경에는 말씀하시고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죄를 씻는 정결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나오리라 그렇게 보는데 성령도 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도. 그래서 성경은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맞추면 안 된다 그 얘기고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요. 다시 요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물 세례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답을 합니다. 구약에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 규례가 레위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물 세례를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물 세례로 그들의 죄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물세례를 지금 너네들에게 베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세례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래에 있다. 죽어서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물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케 되어진가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는 그 성령의 세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물세례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즉 알라 하시나.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향해서 이 물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기존의 틀을 깨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줄지언정 나는 그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깨끗이 되어질 것인가 물을 통해서 깨끗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실체는 아니다. 구약 성경을 벗어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이다. 물세례란 성령 세례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고 모형이다. 물세례란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데 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 흐르는 물이란 물이란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고 흐르는 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이 흘러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보내주신 것이 물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 뒤에 오시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참빛으로 와서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광야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직 한 분, 구약에는 물이고요. 흐르는 물이었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성령의 세례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세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구약에는 물세례를 줘서 그 물세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거침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래요? 세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머리 모임은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란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오늘 은혜의 왕국이 생명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죽어야 되냐?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럼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4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와 함께 죄는 장사되어졌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리셨다.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가장 깊이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젠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난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된 옛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고 이제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삶을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냥 다니시면서 나 세례 받았어요. 목사님 성부성자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누구냐? 세례를 받은 자이다라. 그것이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넉넉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세례의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지만 흥의 바다 바다는 사단의 처소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애굽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모세에게 속한 모세의 공격,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우리들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니까 우리는 애굽 아래 바로 밑에 있었던 자들인데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문제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야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생이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홍해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라고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림자 제에서 사단의 밑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겪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는 작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구약의 홍해 바다에 대한 세례를 신약에서 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골로새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몸에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푸느냐. 골로새서 2장 나중에 창세기 17장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그럼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할례를 행했어요. 부싯돌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싯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불로 나오는 칼이다 그 얘긴데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다.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표피를 잘랐다 그 얘기를 하고 남자로서는 죽었다 그 얘기. 아브라함의 힘으로서는 이삭이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거듭난 것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렀는데 다시 보세요.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다.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는데 자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죠.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바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는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를 말씀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할례로, 그 할례가 뭐래요? 세례로 불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음 장은 또안 가져왔네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가 무엇이냐?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성령의 세례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를 써.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율법 봉학 선생으로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므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세례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끝나면 안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알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심으로 오늘 기도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섬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